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갈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걱정이잖아요. 이번 대선에 모든 걸 걸고 있잖아요. 불안, 초조, 긴장이지 않습니까? 이거와 반대로 저희와 정반대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나라를 먹자는 세력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이 그룹보다 더 강렬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요? 에, 천만에요. 엄청납니다. 자, 사진들 하나씩 볼 텐데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대놓고 법원, 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거 보십시오. 모든 해고 금지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아, 이러면서 사회주의가 답이랍니다. 이렇게 대놓고 이런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놓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놓고. 저 여기 보십시오. 이 사진은 정치혁명, 경제혁명, 사회혁명을 시작합시다. 노동당. 그다음에 진짜가 나타났다. 사회주의 좌파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이렇게 대놓고 사회주의 대선 후보라고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아주 목숨 걸고 활동하고 있고요.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요. 대놓고 노동당 광주광역시에 사진 프랜카드 붙여놨죠. 자본주의가 불러온 불평등 사회주의로 바꿔보자. 노동당 광주광역시. 이게 이거 그냥 한두 명, 몇 명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본들이 이게 어디서 나겠습니까? 이런 거 다 프랜카드고 이거 당 운영하고 활동하고 그런데 돈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 자본을 어디서 대겠습니까? 기업이 되겠습니까? 누가 후원하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네,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놓고 집회를 하는데요.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출마 선언 기자회견.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자고 합니다. 여기 플랜카드들 하나 민중을 위한 뭐 경제로 기후 정의를 위한 생태혁명 뭐 이러면서 사회주의로 가자. 삶을 지키는 주거혁명 이러면서 사회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엄청 많다는 게 자, 이 사진 보시죠. 또 한국 사회 체제 전환을 위한 사회주의 좌파 체제 전환을 시키자는 겁니다. 아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요.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공동투쟁본부 출범회의를. 아, 어마무시합니다. 자, 여기도 이건 광화문 저 세종문화회관 앞인데요.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통제 반대,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 하는데 요 옆에 빨간 글씨를 보이죠?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100만 선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가 10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100만 선언. 선언 안 되는 거죠. 무시무시합니다. 엄청난 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기업에서 이런 데를 후원하겠습니까? 절대 기업에서는 후원 안 하죠. 큰일 날라고. 기업은 사회주의하고는 사회주의가 되면 기업은 망하는 거니까 이런 데를 투자하겠어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플랜카드에 저런 이 티켓에 그리고 저런 행동을 하는데 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누가 지원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자들은요, 지금 2중대, 3중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이제 분중되면 저렇게 뒤에서 대놓고 저렇게 저런 집회를 하면서 2중대, 3중대, 4중대 진지전을 쭉쭉쭉 치니까 민주당에서 대놓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자! 이러면은 뭔가 공격을 당할 것 같으니까 저렇게 2중대, 3중대에서 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자고 대놓고 집회하게 하고 경찰들도 막지 않고 저렇게 하잖아요. 김정은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는 밀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하나하나 법을 사회주의 쪽으로 맛을 들이게 그 법을 조금씩 야금야금 갈고 지금 상당 부분 법이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심어놨어요. 이제 대선만 끝나면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고 이 사람들이 행동대장이 되는 겁니다. 특공대들이. 자기는 본대고 특공대들을 뿌려서 이렇게 쭉쭉 쥐에서 슬슬 지원해주고 하다가 정권 이번에 바뀌면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 문재인 정부로 해선 한 절반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들. 문재인이 그렇게 폭정을 했는데, 그렇게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을 했는데, 사람이 물러 터졌다는 거예요. 물러 터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화렴점정 찍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삶은 소대가리라고 특등 멍청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화렴정정 찍어서 고려연방제 왜 종전선언에서 왜 끝내질 못해? 이거거든요. 왜 네가 못 끝내 하고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종전선언을 임기 끝날 때까지 종전선언을 외치는 거예요.
엄청난 혼날까봐. 무슨 혼나겠어요? 약점 잡힌 거 가지고 임기 내에 내가 이거 깐다. 임기 끝나도 깐다. 끝까지 종전선언 외치고 종전선언 만들어. 이런 명령 받들어서 끝까지 하잖아요. 외국 나가서도 하고 유엔에 가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종전선언 종전선언.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기 끝나도 편치 않을 거를 아니까 저쪽에 거슬렸다간 편치 않을 걸 아니까 계속 주장하는데 이런 특공대들 자기들 말하면 전사들이야. 전사들을 저렇게 곳곳에 심어놓고 대선 이번에 부정선거 못 맞고 저들이 뒤집어 엎으면 문재인이 반 이룩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나머지 반을 이재명이가 아주 거침없이 1, 2년 내에 끝날 거예요. 처음에 힘이 있을 때 1, 2년 내에 끝내고 끝낸 다음에는 자기네들 세상인데 선거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자기네들 세상 된 건데 그 화룡정정을 문재인이 찍으려다가 완벽하게 못 찍은 거예요. 우리 반발이 있고 우리 저 애국시민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도 있고 데모도 있지만요. 여러 가지 서방의 전 이런 미국의 압박 이런 거에 100% 못 갔거든요. 한 절반쯤 갔는데 나머지 절반은 이 독하기 독한 이재명이가 완전히 마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세상으로 이해찬이 말한 100년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특공대 있잖아요. 아스팔트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싸워온 자유우파 전사들 우리도 특공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유튜브를 보면서 열심히 댓글 달아주는 우리 특공대들도 만만치 않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덜 독해. 저쪽은 아주 독한 전사들이야. 우린 덜 독해. 덜 독하다 보면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짐은 넘어가는 거예요. 독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목숨 걸고 독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목숨 걸고 혁명을 일으켜서 반듯한 나라 만들었고요. 이제 또 혁명이 필요해요. 이제는 윤석열과 함께 국민들이 혁명을 해야 돼요. 독하게. 독하게 혁명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한 절반쯤 넘어간 걸 다시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물러거라 이놈들. 다시 세워야 돼요. 독한 마음 이 구정 명절에 다시 다 잡지 않으면은 이 구정에 지금 뭐 식구들 뭐 만나고 이렇게 평화로운 거 같죠. 연휴고 이 평화로움이 3월 9일 날부터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한가로울 때가 아닙니다. 왜 윤석열인가? 왜 윤석열인가? 이 책이 드디어 서점에도 깔렸어요. 그 전에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예약 판매만 했거든요. 교보문고 인터넷에서 지금은 이제 서점에 다 깔렸습니다. 여러분들 서점에서 사셔도 되고 교보문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사셔도 되고요. 1위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자들에 대항하는 왜 윤석열인가? 돌풍을 일으켜서 부정선거 엄두도 못 내게. 이게 돌풍이 일어나면 부정선거 엄두 못 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다 있어요. 엄두도 못 내고 단일화 할 수밖에 없는 거. 단일화해서 압도적으로 정권교체해서 부정선거 못하게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돌풍을 일으켜주면요. 저자들이 부정선거를 못해요. 돌풍이 일어났구나. 아유 윤석열 돌풍이 일어났구나. 이 책 내용으로. 이 책 내용이 그럼 돌풍이 일어나면 내용이 하나하나 기사화 될 겁니다. 기사화로 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 내용이 기사화 되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 권을 사주십시오. 1위를 만들어주십시오. 1위가 되면 기사화가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이 흔들어서 부정선거 못하게 꼼짝 못하게끔 됩니다. 돌풍. 왜 윤석열인가? 여러분들이 한 권씩 사주십시오. 의리 부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힘과 의리를 믿습니다. 가자. 독하게 갑시다. 독하게 우리 통.